Run the World Kingdom 2 보컬 유닛 마지막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삼삼삼삼삼삼삼삼삼 이제 민영 언니를 보내야 할 시간이야. 언니 1등 안 해도 돼. 맞아, 1등 안 해도 돼. 긴장하지 마. 그냥 언니가 아쉬움 안 남는 무대만 맞아, 하고 왔으면 좋겠어. 맞아. 맞아. 다들 예상하시죠? 네. 그렇지. 네,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사실 이거 너무 기대돼요. 진짜 기대된다. 메보즈의 만남. 오늘은 또 어떻게 찢으실지. 고음을 할지 애들이 팔지 고민 고민하지 마. 다 하시겠지. 워크숍 때 민영 선배님이 목소리가 너무 안 나오셔가지고 좀 어떻게 하실지 조금 궁금하긴 했네. 생각했을 때는 목 컨디션이 그 정도로 안 좋은지 모르고 근데 기침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기침이 진짜 계속 나네? 아, 이 코로나가 폭풍이 너무 심해. 너무 불안해가지고 지금. 목이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하다고 한 것도 있었을 텐데 내가 계속 키를 올린 걸 계속 하자고 했었구나. 그래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능 일단 목 컨디션 보면서 조금 더 사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근데 또 컨디션까지 100% 이게 안 받쳐주다 보니까 배로 부담감이 오더라고요. 그게 자신감의 문제라면 옆에서 뭔가 좀 든든하게 챙겨주고 싶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목은 좀 어때? 기침만 안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목이 심리적인 게 더 큰 것 같아. 기침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제 기침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어, 약간 최면을 걸어야 돼. 아니야. 나 오늘 목 컨디션 너무 좋은데? 약간 이렇게 뻔뻔하게. 어때? 목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아름답게 아름답던 그 시절을 안 아파서 아픈 만큼 아파해도 사랑해지지를 않아서. 지금 부를 때 빨라? 느려? 조금 느릴 거면 조금 더 느리. 우리는 가사 한 글자 한 글자가 너무 슬퍼서 감정을 막 담다 보니까 이 박자에 맞춰서 못 따라가는 거 있잖아. 맞아.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민영 여기 너무 원곡이랑 똑같이 안 하고 그냥 감정 위주로 해도 될 것 같아. 네. 얼마나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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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팠을까. 가사가 너무 울컥하더라고. 맞아. 일단 진짜 내 스스로를 치유를 해줄 수 있는 가사라는 게 맞아. 나도 위로받아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너도 그리고 너네도 부담 갖지 않고 잘해야 된다 생각하지 말고 실수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이런 거 없이 실수를 해도 넘어져도 음이 나가고 이래도 그것마저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럴 때는 자신감. 자신 있어요. 자신감. 네. 너무 자신 있어요. 열정, 열정, 열정. 올라오세요. 어서 와. 어서 와. 짜라란. 이거 무슨 프로포즈도 아니고 진짜. 난 위에 준비했어. 어때? 와 대박이다. 우리 효린이한테 1등급 한우 먹여야 되는데. 뭐냐? 내가 서치를 했는데 주량이 7병이라며? 아니야. 진짜 깜짝 놀랐어. 몇 살 때 얘기하는 거야. 삼삼 화이팅! 먹어볼까? 우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네? 괜찮아? 아, 맛있어.
잘했어, 진짜로? 응. 요리 잘하네. 자신감 가져도 돼? 사실 요리는 맛보단 정성인 것 같아. 맛보단 정성인 것 같아. 맛이 없다는 그 사람은... 소리야? 아니, 설마? 맛은 있어. 맛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만들 때 먹어주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잖아. 왜 너 생각하면서 만들었어. 언니린, 언니린. 우리 우정 맞지? 아, 그럼. 사랑 아니고.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돼. 아, 근데 맛있게 먹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근데 내가 부르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는 무대를 하는 게 처음이야? 그런 거 같아. 아, 진짜? 근데 진짜 딱 그 가사를 보고 그 노래를 들어보고 아, 이런 식으로도 치유를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진짜 고민을 잘 얘기 못하는 성격이거든. 왜? 뭐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나한테는. 내가 팀에서 팀 역할로서 또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그치, 그룹일 지켜나가야 때는.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난 옛날에 멤버들한테 한 번도 힘들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스타일 리더 효린입니다. 공기 반장, 잔소리 반장. 멤버들이 나 운 것도 본 적이 없어.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우리 멤버들이 무너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끝까지 버텼었거든. 책임감 때문에. 근데 그게 약간 리더의 무게인 것 같아. 근데 내가 유일하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노래할 때뿐이거든. 그래서 들을 때도 위로가 되고 부를 때도 위로가 되고 진심으로 만들어서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생기면 성취감이 되게 있더라고. 이 무대랑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을 위로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시에 많은 분들한테 또 위로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하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다. 고민이 있으면 물어봐. 언제든 준비가 되어 있어, 들을 준비가. 자신감을 좀 키워줘. 알았어. 매일매일 나한테.